경기를 하다가 질 때도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경기할 때요. 네, 초고수만으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 공방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제를 할 때 좀 부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스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근데 질 때도 많기는 해요. 그래요? 어떤 날은 계속 질 때도 있어요. 그럼 공방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쪼이는데 질 때가 어떤 날은 많이 질 때가 있고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방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프로게이머분 아이디가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럼 프로게이머끼리 이렇게 부정, 서로 만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나가지고 서로 부정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아이디를 알아요? 일단 프로게이머들 네. 간에는 네. 배틀넷상에서 연습하는 방법이 타 팀과의 교류 네, 네.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디는 모두 다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없다. 배틀넷에 네. 상대가 없다. 그럴 네. 때는 이제 공방을 찾게 되는데 네. 프로게이머를 섭외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이제 배틀넷 속도보다 한 단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런처, 네. 네. 그런 런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런처를 포함한 방제로 공방 초고수만 공방 이런 초고수만. 거라든지 네. 요즘 하는 무슨 서킷 브레이커스나 네, 네, 네. 뭐 투혼 네. 투혼 초고수만 네. 이런 식의 방제가 들어간다면 프로게이머들의 눈길은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즘 프로리그에 사용하는 맵을 가지고 모모맵 초고수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런처를 사용해서 방을 만들어 놓으면 프로게이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네네. 네. 가장 높은 확률은 그거죠. 대놓고 이제 방을 네. 써놓고 프로게이머만 이렇게 써놓는 방도 있어요. 그럼 진짜 프로게이머가 네.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진짜 네.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선풀려고 네.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생겨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간혹 그런 네. 분들 중에 비매너 분들도 항상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졌을 때 요구 조건이 항상 있죠. 나의 부하가 되어라. 그건 뭡니까? 뭐, 네. 나의 부하가 되어서 네. 나의 네. 게임을 항상 관중으로서 네. 네. 참여하고, 네. 관람하고, 네. 나를 찬양하라, 네. 이런 식의 소유욕이 좀 있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 프로게이머 분이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아마추어 네. 보수 분이 항상 그런 식의 장난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충고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나는 상대가, 얘 누군데 아는데, 내 아이들은 약간 다른 아이들, 세컨드. 이런 아이들에서 나는 모를 수가 있, 나는 안 알려줄 수가 있고, 나는 상대방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네. 그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잘하는 사람이 이제 세컨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베네에서 공방을 사다 보면. 자, 일단 저번에 저그전이고, 저글리 먼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약 상당히 좀 멀어요. 제일 먼 위치가 나왔어요. 자, 저글링 푸시를 지금 이쪽 쪽에서 해주고 있고요. 빌드는 좀 비슷한 빌드를 지금 사용한 건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퇴처리가 있고, 네. 레어를 안 간 상태에서 썬큰을 박았어요. 레어를 안 간 상태에서? 네. 추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생각을 네. 좀 해봐야겠어요. 제 생각에, 네. 10투? 이런 쪽에, 어쨌든 확실한 건 저글링 강력한 공격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이제 막을 준비를 하고, 네. 이제 저글링도 찍고 썬큰도 받고 이렇게 자리도 잡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영어 시간 끌어주고 뮤탈만 띄우면은 많이 유리해요. 네, 뮤탈만 띄우면은 상황이 괜찮은데 뮤탈을 띄우더라도 네. 드론은 이제 안 잡히면서 그렇죠. 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빌드죠 이게? 10투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제 레어가네요. 네, 이제 레어가는데 투의 처리가 완성이 돼 있고 드론이 이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상대가 링을 별로 안 찍고 10투를 하는 것 같아요. 바럭도 안 찍었어요 지금. 네, 바럭도 안 찍고 네. 제 생각에 제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네. 무슨 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에도 약간 그래 보여요.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유리해 보여가지고. 지금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영환 선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빌드를 네. 쓰는지 모르겠는데. 빌드가 이상해요. 네. 이런 빌드 썼다가 거의 이제 필패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를 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최적화되지 않은 빌드는 이게 확률이 조금 현저하게 낮은 것 같네요. 뭔가 카운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영환 선수가 미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오버로드도 위에 떠 있고 변수가
저렇게 할 거였으면 회처리를 네. 앞마당에 짓는다든지 그렇죠. 네. 했다면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챔버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되게 애매해. 지금 네. 완전 버티기가 됐는데요. 지금 스포디를 거절하시려고 하고. 자 일단은 추천하지 않은 빌드를 지금 상대방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경기 거의 다 줘요. 네, 스포를 세 개나. 네. 일단 어떻게든 살아야 되긴 하니까. 저랑 저기 스포 위치 좋습니까? 저 미니얼 뒤쪽에? 이게 원래 스포가 딱 두 개만으로 수비가 돼요. 스포닝 위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렇게 딱 하면 수비가 되는데. 네. 약간 되게. 당황하셨나봐요, 지금. 네. 급해가지고. 디자인 쪽에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공부를 네. 하시는 사람일 것이다. 네. 스포 여러분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지면 전혀 뭐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스포 위치예요. 딱 계산을 해가지고 뮤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딱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추천하는 위치는 저 스포닝 풀 위에. 요 성큰 긴장을 성큰이네요. 많이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뮤탈 뜨는데 성큰을 지어버리셨어요. 상대방 적원이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이분이 이제. 생각이 많으세요. 네, 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랑 게임을 오래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굉장히 버티기 보드를 하시네요. 네. 프로게이머와 한 네. 게임 안에서 네. 숨을 같이 쉴 수 네. 있다는 것만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냥 옵저버만 보는데도 행복한 그런 느낌. 아마추어였을 때 저는. 예, 예. 네. 저분이 약간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우리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영호 선수에게는 아마추어였을 때 어떤 그 프로게이머 선수의 그 플레이를 가장 공격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박성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박성준 선수. 네.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집이 MBC 게임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공게임들만 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박성준 선수가 우승을 막 하고 그런 시기에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되게 멋있다. 게임은 진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불리하던 상황 속에서 한 방이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네. 굉장히 본받고 싶었어요. 그런 플레이를. 그래요? 윤창희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에 들어올 당시에는 네. 테란보다는 저도 박성준 선수가 그래요? 예. 그래요? 잘할 때였어요. 잘할 네. 때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팀에서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게임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옵저버했던 게임이 강구열 전 프로게이머 네. 네, 910 네, 네. 였어요. 네. 배틀넷에서 항상 게임해주기로 유명한 선수여가지고 네. 함께 옵저버를 했었는데 그 이모티콘이 얼마나 살갑게 느껴지던지 저도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되면 네. 저렇게 살갑게 대해줘야겠다. 네, 다정한 프로게이머가 네.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 때는 더 근데 그래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런 또 귀여운 또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사용 다감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마추어 분들에게? 저는 네. 굉장히 사글사글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게임에 대한 그런 승부욕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승부욕이 너무 세신 분이라 아마추어 분들에게 많이 패배했을 때는 제가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과 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네.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이제 그 분들의 이유 없는 그런 긴말로 네. 비방이나 그런 걸 들었을 때 조금은 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네,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거에 상처받은 적 있을까요? 이영호 선수 그런 혹시 그 비방이나 뭐 게시판 이런 글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 이영호 선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경우가 많긴 했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해탈했어. 네. 그냥 그러려니하고 좀 네. 녹는 편이라 네. 신경 쓰진 않아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거의 차분데요.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래서 이제 네. 선 후배 간에 네. 배울 점 있다는 게 정말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후배한테도 배울 게 있다. 네, 마인드로서는 그쵸. 저보다 네. 나은 선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후배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은 이 자세가 저는 분명히 또 민창희 선수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상하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배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를 많이 듣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네. 점에서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네. 성적을 좀 더 좋게 내서 네.
믿지 않았어요.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네. 항상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아, 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문창기 선생님 나이도 어리고요.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시작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영환 선수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영환 선수가. 네. 네. 앞으로 충분히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높이 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뭐 거의 9월 이상의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저희 프로게이머 말로 치면 이런 얘기 하실라 그랬죠?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밑에 러시만 가도 끝낼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완벽한 경기를 지금 이영환 선수가 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경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자 앞마당 수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근데 되게 좋으신 게 굉장히 이렇게 난전을 유도한다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양방치기, 양방치기 네. 이런 걸 시도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아 나가셨네요. 네. 그 전술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운영이 약간 좀 아쉬운 네. 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초반에 못 보더라는 게 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유리하게 보는 네. 게 네. 컸던 것 같아요. 4연승이었어요?